안녕하세요. 러블랩입니다. 안녕하세요. 러블랩입니다. 입모양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입모양을 왜 안 해?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러블랩입니다. 이거 왜 안 해요, 이번에? 너무 입에 집중했어. 다시 해봐. 안녕하세요. 러블랩입니다. 안녕하세요. 러블랩입니다. 아, 그동안 스마트 에어컨 만들고 여기 스위치 만들고 그렇게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와 우리 서리가 편집하는데 엄청 고생을 강의 영상도 계속 만들 예정인데 강의 영상은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화면 레코딩을 해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좀 편집이 수월하게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좀 더 정보 위주로 제공을 하기 위해서 방식을 바꿔보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부터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또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자동차를 너무 좋아해서 자동차 관련 만화만 보고 기계 관련된 건 다 좋아했어요. 이런 미니카 아시죠? 어렸을 때 동네에 트랙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 미니카 멋있지 않나요? 어렸을 때는 꿈도 못 꾸던 거예요. 막 카본도 들어가 있고 막 모터도 이렇게 얘기해봐야 서리가 다 편집... 어쨌든 굉장히 좋은 모터를 집어넣고 만들었는데 굴릴 트랙이 없어요. 요즘에는 이런 대회를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렇게 장식 용도로 쓰고 있는데 인터넷을 하다가 이 미니카를 RC카로 개조한 그런 영상을 봤어요. 그래서 나도 이거를 그냥 썩힐 게 아니라 개조를 해서 이제 와이파이나 아니면 통신 모듈로 통신을 하면서 가지고 놀 수 있게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여기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사이즈의 부품이랑 이런 걸 좀 알아봤는데 이건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더라고요. 해서 이건 안 하기로 했어요. RC카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일도 없고 전시도 없고 남는 건 시간뿐이라 RC카를 한번 만들어 보자. 만들고 싶어서 RC카 매장을 갔어요. 저희 작업실이 신도림역 바로 옆에 있는데 저기 테크노마트에 굉장히 유명한 샵이 하나 있어서 거기 갔는데 가격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만들고 싶을 정도의 속도나 모터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가격이라 아 그러면 그냥 내가 만들어 볼까? 그냥 스마트 에어컨 사서 이거를 굳이 내가 왜 만들고 있지? 우리 작업실에 레이저 커터도 있고 3D 프린터도 있고 모터 컨트롤로 다 할 수 있고 뭐 무선 통신 이런 것도 나도 다 만들 수 있는데 굳이 내가 이걸 다 사서 3D 프린팅을 해서 부품들을 만들고 그렇게 해보자 라고 해서 처음부터 제가 부품을 다 디자인해서 만들기는 어려우니까 찾아봤어요. Thingiverse라고 3D 프린팅을 위한 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유하는 사이트가 있죠. 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3D 프린터로 만드는 RC카 프로젝트가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유튜브를 찾았죠. 크리스라는 사람이 만든 3D 프린트로 만든 RC카 디자인이 있어서 요걸 따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부품을 3D 프린팅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시작으로 오늘부터는 RC카를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이 영상을 잠깐 보면 뭐 소개하는 거에 따르면은 네 번째 버전이다 보니까 굉장히 개량이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제가 이 3D 프린팅 디자인을 보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부분이 지금 영상에서 보이시는 이 부분 탄성이 있는 플렉서블한 재료로 3D 프린팅을 해서 사용했더라고요. 저게 이제 모터에서 바퀴의 축으로 동력이 전달되는 샤프트라는 부품인데 약간의 이제 댐퍼 역할을 해주는 부품을 만드는 게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따라해 보기 위해서 여기 링크 밑에 보시면 네 거를 직접 만들고 싶으면 여기를 클릭해 봐라 라고 해서 클릭을 해봤더니 자 이렇게 만드는 방법까지는 자세히는 안 나와 있는데 만드는 방법은 곧 인스트럭터블에 올라온다고 해요. 나중에 이걸 찾아보면 될 것 같고 대략 기계적인 구조는 알고 있으니까 이게 올라오지 않더라도 프린팅 된 걸 보고 유추해서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부품을 구해야 되겠더라고요. 이 사람은 지금 미국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품들을 미국에 있는 사이트 기준으로 검색을 해놨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RC카를 취급하는 그런 웹사이트나 아니면 매장 같은 데서 구해야 되는 부품들이 좀 있어요. 근데 알리익스프레스가 훨씬 싸더라고요.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좀 찾아봤어요. 3D 프린팅해서 만들 수 있는 파트들은 여기 Thingiverse에서 구하실 수가 있어요. 세 개로 챕터가 나눠져 있고 이걸 전부 다운로드를 받았고 첫 번째로 뽑은 게 이 셰시 부품이에요. 이 부품은 차체의 앞쪽이나 뒤쪽 그러니까 바퀴가 이렇게 달리는 거죠. 이게 앞뒤로 이렇게 붙어서 차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의 셰시 역할을 하는 그런 부품이에요. 그리고
필요한 재료 리스트죠. BOM을 보시면은 브러쉬리스 ESC 회전을 위한 구동 모터는 보통 DC 모터를 주로 쓰고 있죠. 근데 보통 DC 모터는 브러쉬라는 부품이 달려 있어요. 연필 심 같은 흑연 같은 걸로 브러쉬가 되어 있는데 점점 닳아요. 근데 이제 브러쉬리스 모터, 그러니까 그 브러쉬가 없는 브러쉬리스 모터는 속도 조절이 굉장히 용이해요.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서 드론이나 RC카 같은 데 굉장히 잘 쓰이고 있죠. 그리고 힘도 세고 브러쉬가 없기 때문에 관리에도 용이하고요. 근데 아두이노로 직접 연결해서 브러쉬리스 DC 모터, BLDC 모터라고 하는 거를 직접 컨트롤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은 세 개의 전선을 통해서 세 개의 펄스 신호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주면서 얘를 동작을 시켜야 되는데 굉장히 빠르게 구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대신해서 신호를 만들어주는 게 ESC라는 부품이에요. 슈학은 쇼바라 부르는 거, 업셔버죠.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부품이죠. 로드엔드, 로드엔드는 프론트 휠을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 서버 모터와 그 메커니즘을 연결해주는 부분에 쓰이는 부품이에요. 델타 방식의 3D 프린터에서도 이 부품이 필요해요. 그래서 3D 프린터 관련 웹사이트 이런 데서도 쉽게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윤활 그리스예요. 꼭 필요하다고 여기 써 있고요. 3D 프린팅해서 나온 PLA 플라스틱을 이거 없이 사용하면은 열을 받아서 늘어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하고요. 트락사스라는 회사에서 나온 디퍼런셜 기어 세트 이거를 사야 된다는데 이거는 딴 데서 구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이 웹사이트에서 샀어요. 그 다음에 요게 닌자텍이라는 회사의 치타 필라멘트라는 건데 요게 아까 보여드렸던 탄성을 가지게 만들어줄 수 있게 프린트를 해주는 굉장히 비싼 3D 프린팅용 필라멘트예요. 약간의 탄성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튼튼한 재료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서버혼, 이거는 이제 서버모터에 연결되는 그 다리 같은 거죠. 이거는 서버모터랑 같이 오게 될 거고 베어링도 구매를 했는데 베어링을 보실 때는 사이즈가 첫 번째 숫자 10은 내경을 뜻해요. 베어링의 내경, 그 다음에 그 다음 숫자 15는 외경, 그 다음에 3mm 마지막 숫자는 베어링의 두께, 이렇게 구매를 했고 M3 스레디드 로드,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쓰는 3mm짜리 나사로 나사산이 만들어져 있는 쇠 막대예요. 요거는 사실 지금 설명에 자세하게 쓰여져 있지가 않아서 길이가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를 모르겠어서 그냥 전선 볼트를 1m짜리를 사서 네, 필요한 만큼 끊어 쓰려고 구매를 했고요. M4 스레디드 로드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1m짜리를 사서 잘라서 쓰려고 해요. 이거는 아마 샤시를 연결해주는 부품일 것 같아요. 자, 이 기어 어댑터라고 써있는 이 부품은 모터랑 샤프트를 연결시켜주는 커플러라고 하는 부품인데 이것도 그냥 여기 링크에서 샀어요.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다 나사예요. 그 다음에 자이로는 RC카가 뒤집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그 각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부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따로 구매를 했어요. 거의 대부분 미국에서 기준으로 여기 웹사이트에 나와 있어서 제가 다시 이거를 작성을 해서 한국에서 구하기 쉬운 주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다 주문을 했어요. 쭉 여기 링크를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따라서 만들고 싶으시다면 제가 이거를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여기랑 똑같이 구매를 하시면은 이 RC카를 같이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 다음에 3D 프린팅을 해야 되는데 3D 프린팅이 이게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뭐 두께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되고 재료는 뭘 써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자세하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샤시 역할을 하는 이 부품 하나를 먼저 뽑았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 RC카에 필요한 부품들을 쭉 프린팅을 해서 다음 영상까지는 부품은 다 만들어 놓고 차근차근 완성을 해나가려고 해요. 근데 사실 걱정인 게 코로나19 때문에 중국에서 주문한 부품이 얼마나 걸려서 배달이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매주 올리진 못하겠지만 뭐 몇 주에 한 번씩 차근차근 만들어 가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까 설명을 조금 하다가 말았는데 디프 기어박스라는 게 있죠. 디퍼런셜 기어라는 게 있어요. 자동차에서는 정말 잘 설명해 놓은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3D 프린팅을 하면서 3D 프린팅 하는 과정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포트를 떼고 있는데요. 캐시 보통 뽑고 있어요. 아직도 지금 캐시 관련된 부품의 한 80% 정도 뽑은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잘못 뽑았어요. 이렇게 놓고 프린팅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놓고 프린팅을 해가지고 사실 다시 뽑아야 될 것 같아요. 꾸준히 작업하면서 기록 남겨서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